네, 탄소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 국제 탄소 포럼이 오늘 구미에서 열렸습니다. 보도에 한태영 기자입니다. 3미터짜리 거대한 로봇팔이 탄소 소재로 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냅니다. 기존 금속 부품보다 무게는 절반이지만 강도를 비롯한 다른 성능은 거의 비슷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줍니다. 이 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의료기기, 항공기 부품 등 탄소 소재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자동차에 적용되게 되면 지금 탄소 시장의 전체 시장 규모에 적게 봐도 한 3배 이상의 시장 규모 파이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가 이제 이러한 자동차 부품 개발에 이제 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탄소 복합제로 만든 스포츠카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.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2018 국제 탄소 산업 포럼에는 탄소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. 독일을 비롯해 일본, 영국 등 전 세계 탄소 관련 석학을 비롯해 전문가 300여 명이 참가해 우리나라 탄소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의류, 주거용, 건축물,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. 들어가는 그런 소재인데 우리 경북에서 이 앞장서서 일해서 대한민국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. 세계적 석학들이 방문하셔서 다양한 발표를 통해서 우리 생산의 기술을 한 단계 더 올리는 그런 일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미래 먹거리를 위해 마련된 국제 탄소 산업 포럼은 내일까지 구미코에서 열립니다.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.